오늘 제가 이야기할 것은 특히 여기 그 불법 콘텐츠 범죄 가운데 최근에 있었던 가장 큰 사건이죠. 흔히들 그 N번방 텔레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요.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여성들을 협박해 촬영한 성착취물을 텔레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124명을 검거했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 대화방마다 고유한 번호가 붙어 N번방이라 불렸는데 이 방들에선 주로 여성을 협박해 얻은 성착취물이 오갔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사이버 수사의 한 예이기 때문에 제가 이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일단 여기서 이제 N번방하고 박사방 이제 두 가지가 제일 대표적인 건데요. N번방 같은 경우는 젊은 여성들이 그 자신의 몸의 일부를 노출하는 느낌의 그런 네. 사진들을 올리고 물론 자신의 개인정보는 밝히지 않고 네. 주로 틀어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여기 이 N번방의 주범인 이제 닉네임 갓갓 이제 문영우이가 여성에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사칭을 하기도 하고 협박을 해서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네. 그 특허를 해킹하거나 이제 단순히 그렇게 뭐 이건 일종의 피싱 같은 방법을 쓰는 건데요. 개인정보 일단 알아내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거를 뭐 너희 부모한테 얘기하겠다 아니면 주위에 알리겠다고 해서 사진을 또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사진이 이제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데. 네. 처음에는 이제 못 모르고 이제 이걸 그냥 사진을 주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가는 거죠. 피해자의 숫자를 정확히 알기도 어려운데 대략 천여 명이 넘는 그런 피해자가 있었다 그러고 그중에 거의 60%가 넘게가 10대 네. 예. 어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아주 잔혹한 범죄였죠. 네. 그 문영욱은 그 2019년 8월쯤에 다른 사람한테 운영권을 넘기고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N번방이 2019년 9월에 이제 폐쇄가 되자 조주빈이라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이제 이 친구는 이거 가지고 돈을 벌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돈을 버는 본격적인 장사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수법을 쓰는데 뭐 조금 약간 다르다면은 방을 여러 개 만들어가면서 돈을 받고 그 돈을 받은 거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고 그 등급에 따라서 사진을 보여주는 보내주는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버는 일을 했던 거예요. 이들이 이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끝없이 우린 절대 안 잡혀. 그러니까 그랬다면서요. 절대 안 잡혀.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눈 것까지도 지금 이제 달려져 있는데요. 일단 왜 그랬냐면은 범죄가 이루어진 공간이 텔레그램이라는 곳이에요. 네. 이 텔레그램은 이거를 사용하는 고객들의 정보를 절대 외부에 넘기지 않겠다. 이제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걸 사용한 사람들의 정보를 얻고 싶으나 국외에 있는 서버에 대해서는 예, 우리 사법권이 미치지 않고요. 그러니까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협조 안 하는 거죠. 네. 그런 방법이 없어요. 이제 그걸 믿고서 이제 이 조지빈과 문영욱은 우린 절대 안 잡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2019년에 벌어진 이유도 지금 암호화폐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써서 돈을 다 주고받고 누군지를 알아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조주빈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잡기가 힘든 상황일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오늘 아마 제 이야기의 결론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도 잡힌다. 예. 그래도 잡을 수 있다. 이제 그게 이제 저희 그 사이버 수사대가 하는 일이죠. 어떻게 검거됐나요? 그 조주빈 같은 경우는 지금 돈을 벌려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쓰는 하는 누가 누구한테 주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한 약점이 항상 있죠. 결국은 이 암호화폐를 내가 현실에 사용하려면 우리 화폐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화폐를 바꿔주는 곳이 있다고요. 거래소죠, 거래소. 네, 그렇죠. 국내 거래소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수상한 암호 그 화폐 주인이 누군지에 대한 정보를 얻었어요. 그 돈을 가져가는 사람은 추적을 하기 시작했죠. 네. 그 중에 이제 A씨가 있었는데 돈을 가져다가 어느 아파트에 소화전에 갖다 놓고 이제 오는 거예요. 이제 추궁을 했더니 자기는 단지 부탁을 받고 배달만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소화전에 있는 돈을 가져간 사람은 그러면 진범일까? 이것도 확실하지 않은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잠복 수사를
전북 수사를 이제 하면서 진짜 복잡하게. 근데 가만히 봤더니 이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누군가를 가서 또 만나요. 그러니까 정말 이걸 안 잡히려고 정말 이중삼중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돈을 받고서 이동할 때 길거리에서 서명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서명을 하라고 했는데 서명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그걸 보고서 따라가서 봤더니 조주빈하고 이게 써 있는 거야, 생년월일이. 물론 아직 확신할 수 없지만 경찰은 이제 최초로 조주빈. 주범의 이름을 본 거죠. 조주빈. 자꾸 돈이 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인 것 같다, 아무래도. 결국 돈이 모이는 곳이 이 친구더라.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인 것 같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국내에 여러 가지 수법을 이용할 수 있어요. 네. 조주빈이라는 사람이 들어있는 사이트들도 이제 알아볼 네. 수 있을 거고요. 아. 그래서 여러 가지 단서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 녀석이 분명히 범인인 것 같다. 이제 증거가 네. 모인 거죠. 그래서 이제 조주빈이 집을 나와서 밖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들어갈 때 검거를 했대요. 네. 조주빈은 잡힌 거죠. 이런 식으로. 조주빈은 집을 들어가 보니까 현금으로 1억 3천만 원인가가 있었고 휴대폰이 있었대요. 몇 개가 있었대요. 9개인가 뭐. 그중에 2개 정도가 이제 중요한 데이터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는데 당연히 락 걸려 있고 안 풀리는 거죠. 근데 또 이제 여기서 사이버 수사대에 두 달 가까운 노력 끝에 결국은 이걸 풀어요. 그렇죠. 네. 일단 이게 풀리자 박사방에 들어와서 실제로 이 동영상을 보고했던 범죄에 일조한 사람들이죠. 그 정보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다 잡을 수 있는 거죠.